시작했습니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TV, 임센식당TV, 인사이트TV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임센식당TV가 주관하는 금요 디너 방송인데 임센 소장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관악의 종달새가 돼서 시민들과 하루 종일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다를 떨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관악을 지역에 행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늦으신다고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저는 뭐 출마 안 하고 오로지 윤석열 퇴진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 지키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황명선 우리 논산 전 삼선시장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황명선 전 논산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선시장님. 그리고 이재명 후보 대변인도 하셨었죠? 네, 이재명 후보? 아, 대표. 민주당 대변인이었나요? 예,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 때는 대변인이 아니었나요? 예, 그때는 논산시장이었나요?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 그때는 시장이었죠. 시장하고, 예. 도지사 경선 때문에 이제 2022년도 1월 달에 사임을 하고, 이제, 예. 이제 자치분권 특보단장 하면서. 그래, 사임하고, 예. 그 다음에 삼선시장이니까 어차피 경선은 안 나가고. 네. 아, 경선 했죠. 아니, 논산시장 경선.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건데 언제 사임하셨죠? 2022년 지난해 1월. 지난해 17일. 1월에. 예. 그리고 어떤 경선을 하셨다는 거죠? 도지사 경선이요. 아, 도지사 경선을 하셨죠. 야, 도지사 경선에 나가려고 하면 맞습니다. 후보 등록 120일 전에 사임을 해야 돼요. 기억이 났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예. 그 대선 전후했던 모든 상황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단기 기억 상실 걸려 있습니다. 그때 양승조 당시 지사님하고 예, 예. 경선하셔가지고 예. 안타깝게 떨어지셨던가요? 아유 그럼요. 아, 예.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이 나갔는데 그 김태흠한테 또 패배한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정말 다 왜 아픈 얘기를 하고 그래? 아유. 분노와 충격과 슬픔의 역사가 새록새록 저는 대선 전후에서 한 1년은 잊어먹어버렸어요. 예. 예. 이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 상황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집고 나고 날마다 사고를 치는 상황이. 저도 1년 반 동안 지금 기억 상실증에 지금 걸려 있어. 그러면서 내 삶을 돌려줘.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된 다음에 대변인으로 들어가신 예. 거군요. 예예. 예. 자, 여러분 황명선 시장님은 정말 전국 최고의 풀뿌리 자치 단체장이었습니다. 서울 송동구의 정원우 구청장님과 논산의 황명선 시장님 누가 최고냐? 그거 가지고 술자리에서 저희들이 막 싸움도 나고 논쟁도 할 정도였습니다. 아유 후배랑 아이 저기 정원호 우리 청장님은 지금 전 아주 자치분권의 현장에 지금 뭐 대표 주자 아닙니까? 예, 이번에도 저 중도 사퇴하고 국회의원 나갈 수 있다는 전망이 파다했는데 네. 성동구에서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예. 아니다 나는 중도 사퇴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하고 총선 불출마 선언하셨더라고요. 아 제가 나가라고 굉장히 요구했어요. 나가라고. 예. 저는 버텨라. 버티고 서울시장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잘 선택한 거. 예예. 예. 아무튼 여러분, 자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서 황명선 바람 거세다 기사도 나오는데 사실이고요. 자 안지걸 TV, 임세은 식당 TV, 그리고 인사이트 TV 이렇게 새 생방송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주시고요. 황명선 TV도 공동 방송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논산에 떼어놓고 왔어요. 근데 지금 공동방송이 안 되고 있는데 아니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장이자 우리 풀뿌리 활동가이자 또 이재명 당대표의 예. 거의 최고의 대변인이자 지금도 다음 총선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분이 TV가 없다는 것은 있는데 구독자 313명으로 활성 안 됐다는 것은 큰 충격인데요. 이것은 참모들이 이 유튜브 세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저쪽에 지금 전문학 선생님하고 이희정 선생님 오신 것 같은데요. 예. 저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앉으십시오. 여러분 거기 앉으세요. 서 계시면 제가 불편해서 방송 못합니다. 한 분은 의자 앉고 한 분은 그 의자 세 그 예 그 방석 세 개를 가지고 앉으십시오. 예. 앉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 좀 이따가 어저께 시사발전소 한진희 소장하고 리투시TV의 리투시님도 우리 네. 공동방송했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그 직접 온전사고 현장 갔다 왔거든요. 네. 엄청난 수치를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말하는 거하고 현장 분위기 너무 살벌하고 네. 방사능 오염 수치가 직접 이분들이 측정을 다 했는데 네.
정말 몇천 배예요. 아, 기준에. 그렇죠. 직접 다녔어요. 본인들이 피포 기염을 안고. 근데 그분들이 오늘 황맹성 씨가 오신다니까 좀 이따 또 오신다고. 7시에. 그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싶다고 시장님 팬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지 말아야 했는데 오겠대요. 아이 뭐 저기 논산에, 시장님 힘들어갖고 밥살 돈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논산에서 기차 타고 온 보람이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시장님 위해서 예. 여러분 출연료가 제 민생경제연구소가 제 출연료가 없잖아요. 가난해가지고 되돌아보고 쓰다라는 제 책 한 5천 권 정도 팔린 책인데요. 친애하는 황명선 형님께 귀한 인연 좋은 만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1일 안진국 올림. 돈보다 훨씬 소중한 제 친필이 적힌 예. 제 책도 선물로 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줘요. 정의기억연대에 네. 총 3천만 원을 최근에 기부했거든요. 예. 그때 정의기억연대에서 제가 고액 후원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이어리도 왔어요. 예. 정의기억연대 2024년 다이어리 2024년 황명선이 승리한다 그런 뜻으로 2024년 다이어리 다음에는 여기 국회의원 황명선 수첩을 기대합니다. 다이어리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온 요즘에 하도 많은 이제 지역 주민들 아니, 만나다니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게시 요즘 그 잘 나가는 스픽스라고 하는 네. 유튜브 채널, 네. 그 다음에 대한 언론사가 만든 술 편안이라고 하는 숙취소제예요. 네. 술, 이거 먹으면 술이 안 취하고 금방 깨버려요, 또. 그래요? 그래서 무려 3박스를 출연료로 준비했습니다. 술 편안, 여러분. 스픽스 홈페이지 가시면 있는데, 이거 제가 무상으로 간접 광고 납니다. 예. 그냥 받아와요, 제가 하면. 스피스만 예. 가면.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거든요. 받아와서 광고 한번 때려주고 이렇게 출연료로 드리는 거예요. 예. 한 박스에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짜리. 3개. 그러면 2만원, 4만원, 6만원, 7만원, 책이 2만. 벌써 10만원 상당의 출연료가 지금. 이야, 이게 민생경제연구소라 틀리네요. 아, 또 예. 있습니다. 예, 고급 타월. 고급 타월까지. 이 황명선 시장님 같은 좀 연식 있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설탕이나 타월, 기름 이런 선물을 좋아하잖아요. 명절 때요. 예전에는 예. 다 그런 걸 드렸잖아요. 예. 콩기름, 예. 타월, 설탕. 자, 출연료 대신 물량 공세 갑니다. 오, 시장님도 책 한 권 쓰셨었잖아요. 오, 예. 황명선의 자치분권. 이건 제가 전 시장 전 마지막 전 3선 예. 할 때 전 자치분권 황명선의 자치분권에서 책을 야, 갖고 왔어요. 진짜 예전에 염태현 수원 시장님, 황명선 논산 시장님 정말 대단한 목민관들이었는데요. 네. 오늘 근데 여러분 제목 보셨죠?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최고의 목민관에서 이제는 이재명과 함께 국민 지키는 호민관으로. 예. 목민관보다 한 단계 높은 게 호민관 아닙니까? 네. 로마 시대 집정관 행포를 감시도 하면서 민중의 대변자가 됐던 호민관. 네. 트리뷴. 네. 논산, 금산, 계룡 트리븐 황명선. 네. 어떻습니까? 제 별명이. 네, 좋습니다. 제가 혼자서 지금 원맨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들어오시라는 거죠. 시장님이 아직 자기 소개도 못 했는데요. 계속 들어오고 계시죠? 자, 임세윤 소장님 지금 오고 계십니다. 임세윤 식당TV에 임 소장님 안 왔어도 지금 100여 명이 지금 돌아와서 보고 계시고요. 오, 예. 강아지님께서 선물이 하나릅니다. 이렇게. 예, 저 응원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진글TV에서 애경이님도 오셨고 축복사라님 재미TV님 아 재미TV 기차 타는데 짐 너무 많으시다고 오늘 저녁에 내려가시나요? 네 내려가야죠. 에이 저랑 여기서 1박 2일로 같이 뭐 좋습니다. 밤을 찢어버려야죠. 아유 여의도 상권 죽었어요. 민생경제연구소잖아요. 예. 논산경제 여의도경제 살려야죠. 일단 막걸리도 한잔 하고요. 예예. 예. 자 그럼 지금부터 황명선 타임입니다. 여러분들 임세윤 소장님 지금 오고 계십니다. 관악을에 지역 주민들 행사가 있어서 갔다 오시는 거니까 불가피하게 늦으시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십시오. 이제 예비 정치인들은 지역 행사 안 가면 또 지역에서 막 그렇죠. 왜 안 오냐고 뭐라 하죠. 아유 그럼요. 아유. 그러니까 시장님 지금 바쁘신데 여기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 저는 뭐 괜찮은데 네. 아이고 우리 저기 임세윤 대변인께서 지역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그냥 또 이렇게 예. 활동하다가 막 그러니까요. 떠오르네. 시장님 오시니까 어젠 리투시TV랑 공동방송하기로 했는데 네. 못 왔어요. 네. 지역 행사 때문에. 근데 오늘은 무조건 온대요 시장님 배로. 저기 전화해가지고 그냥 지역에서 행사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임세은 식당 팬들이 예. 아주 그 로얄티가 세요. 네. 임세은 소장님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때문에 예. 지금 안 오면 이 유튜브 방송 사기로 피소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해야 됩니다. 예. 자, 지금부터 황명수 선생님께서 어떤 분인지 네.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의외로. 그렇죠. 지방 목민관들에 대해서 의외로 대한민국 관심이 좀 부족하고 홍보가 잘 안 됩니다. 예. 지금부터 황명수 선생님, 나는 누구인가? 한 3, 4분 길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벌써 수백 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 예. 논산에서 온 황명선입니다. 예. 아, 지금 22대 총선을 논산 계룡 금산 지역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논산에서 삼선 시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다 이 그 삼선 시장 내리 삼선을 했지만 2006년도에 예, 당의 요청을 받고 그 당시는 아, 충청권이 다 자민련이었어요. 아. 예, 우리 그 당시는 이제 우리 참여정부 말기였는데 예, 그 당시는 충청권은 자민련이어서 우리 열린우리당 우리 당 후보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서울시원 했는데 당의 요구에 의해서 2006년도에 출마했다가 한번 낙선하고 2010년도부터 내리 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충청권 충청 지역에 우리 민주당의 뿌리를 같이 우리 동지들과 함께 이렇게 안착시키고 성장을 시켰던 그런 지나온 시간들이 굉장히 큰 보람이 있고 이번 22대 총선에 꼭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 끝장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윤석열 정권 끝장낸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네. 한번 낙선을 했었나요? 아, 그럼요. 원산시요? 네. 아, 2006년도. 2006년도에. 그 당시에 뭐 이재명 대표 2006년도가 우리 이제 참여정부 마지막이어서 아, 그때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져가지고 후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당뇨 출신들, 뭐 네. 광역위원 출신들, 청와대 출신들, 뭐 이렇게 국회 보좌진 출신들에서 네. 다 착출해가지고 다 그때 이제 네. 수원도 원래는 이제 다 보수 진영이 됐었어요. 네. 염태영 수원시장 되기 전까지. 네. 그래서 염태영 시장은 이제 수원에 이제 착출해서 보내고 성남은 이재명, 뭐 논산은 황명선, 뭐 강동의 이해시, 노원의 뭐 김성환 네. 뭐 이렇게 등등 다. 근데 그때는 다 떨어져 버렸죠. 다 떨어져. 근데 2010년도에 다 당선. 친환경 무상급식 전국적 돌풍과 또 뭐 복지국가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는 분위기가 되면서 이 정말 대거 많이 됐을 때 그때 초선 예. 10년, 14년, 18년 이렇게 3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쉽게 2006년도에는 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다 낙방 동기. 예. 그다음에 2010년도에 당선 동기 이재명 대표님도 그때 승남시장 떨어져갖고 예. 2010년 당선 동기 예.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삼선을 쭉 같이 해왔죠. 아, 네. 그래서 자치분권에 우리는 동지다. 자치분권 예. 전국 지도자회의도 있잖아요. 네, 네. 정원호 지금 성동구 예. 대표를 맡고 예. 있는. 근데 이재명 시장님은 재선한 다음에 경기도지사로 올라가고 아, 또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때 바로 충남도지사 가라는 의견은 없었나요? 그런 의견이 있었죠. 네, 안 가셨어요. 그때는 양승조 지사님이 네. 셌나요? 아이 뭐 셌죠. 셌죠. 아닙니다. 그 네. 양승조 선배가 네. 선배님이 정말 또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충청권이 그 당시 그렇게 어려울 때 혼자 국회의원 당선됐었어. 아, 천안에서. 천안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뿌리를 충청권에 내렸던 분들이 양승조 선배가 예.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예. 그다음에 서천의 나수열 선배. 예. 나수열 선배도 서천 시장을 그분이 삼선했나요? 서천 군수 삼선했죠. 서천 군수 삼선. 그러니까 이 그 나수열 군수가 당에서 정책실에서 당에 있다가 예. 있다가 2002년도에 내려가서 예. 낙선을 했어요. 한번 아~ 낙선하고 2006년도에 당선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충청권의 험지에 양승조. 그분 2006년도에 당선이 됐어요? 아, 됐죠. 나소일 군수님. 예. 와, 엄청나네요. 예. 전국적 민낯이 다 떨어질 때 예. 열린우리당 예. 그때 열린우리당 갔었죠. 예.
자,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임세윤 소장님이 관악의 정달새로 관악에서 힘차게 지져주신 다음에 어서 오세요.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후보 대변인, 네. 이재명 당대표 대변인. 아, 네. 대변인데 대변인. 아유, 반가워요, 대변인. 토크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냥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손 이렇게 하니까 네. 차갑네, 차가워. 얼마나 차가워요. 네. 응원해주셨습니다. 네. 사방을 네.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유, 네. 임세윤 소장님도 당선되시라고 2024년 국회 다이어리를 제가 미리 갖고 예. 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국회 다이어리 아니고 정의경련대. 반드시 네, 정의와 인권이 승리하는 예, 예. 정의경련 다이어리. 네, 그다음에 예, 술편한 또 하나 준비합니다. 술 먹으라고 예. 정의하는 겁니까? 술은 끊는 걸로 아는데 혹시 네. 드시게 되면 제가 오늘 예.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더 또 가셔야 되나요? 아, 잠깐 가야 돼요. 잠깐. 야, 정말 잠깐. 이제 너무 정신. 자, 임센소장 오셨으니까 여러분 임센식당 TV 여러분 일제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하다 오셨대요. 아, 김봉재님께서 우리 관악의 종달새 임센소장님 오셨어요. 차가 너무 막힙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많이. 사랑 뒤엔 이별님 박수 보내주셨고요. 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갈치님께서 어떤 의원보다 저희는 저기 네가티브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원보다 황명수 기자님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 높게 나온 걸 보았다. 예, 저희는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도 곤란할 수 있잖아요. 다 지역에 손님. 아니 얘기하세요. 아니. 김종민 의원 아닙니까? 아예 저희는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닌가? 어쨌든 1,000원짜리 당원 얘기하신 분 아닌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저기 기득권이나 비개혁적인 의원들은 이참에는 싹 다. 저기 물러나는 게 맞고 정말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를 내일처럼 뛰는 분들 국민들을 주민을 정말 하늘처럼 섬기는 분들이 그리고 정말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그 분노와 그 저항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 함께 어쨌든 민주당이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잖아 그런 분들이 이번에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자 임진수님 인사하십시오.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또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지금 또 저희가 뭐 검증 서류를 내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막 경찰서도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맞아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금요일이어서 또 오늘 또 굉장히 차가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래서 임세윤 소장님이 재직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제가 끊어놨어요. 네. 임세윤. 아유, 2018년 3월부터 민생 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일하였음. 이 기재 사실 다른 수를 증명합니다. 민생경제. 아, 그 있는데. 예. 안 보여드리죠. 개인정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안 보여드리죠. 예. 아, 개인정보 있습니까? 아니, 저, 왜냐면, 그 아, 예.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아니, 뭐, 주민번호 앞번호. 예, 저는 봤어요. 예, 예, 예. 굉장히 젊고 참신한 네. 분이시죠. 네, 네. 자, 청년이네요. 네, 청년입니다. 저는 아직은. 예. 황명성 시장님도 굉장히 청년 같은 분위기지요. 네, 뭐 저는 나이는 좀 됐는데 얼굴은 청년입니다. 아, 누가 아니, 보면 생각도 청년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여요. 딸기 먹고 이렇게 얼굴도 팽팽해졌어요. 아, 논산 딸기. 예, 네, 또 뭐 저기 논산 딸기. 또 인삼 먹고 이렇게 힘도 불끈불끈. 아, 그다음에 논산 인삼. 논산 훈련소가 논산이에요, 계룡이에요, 정확히? 아, 훈련소가 논산에 있습니다. 계룡대는 훈련소 상공본부. 옆에 계룡대가 있고 아, 계룡시에 계룡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육해공군. 그러니까 네. 젊은 군인들을 맨날 만나면서 챙기면서 또 젊어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논산훈련소. 아. 네. 저도 저희 신랑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봄이었는데 훈련에서 그 무슨 거리에 도보로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제가 행군. 네, 행군. 네. 군대랑 같아서 모르는데 행군하는데 그 딸기밭을 지나는데 네. 딸기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 나서 아. 그때 굉장히 그 딸기에 대한 그 네. 로망이 생겼다. 너무 먹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재밌습니다. 네. 예, 여러분 임세은 TV 지금 구독자 45,800명입니다. 아직도 안 남았습니까? 예, 5만 명 빨리 만들어 주시고 제가 이거 진짜 이벤트 한번 해야겠어요. 내일 다음 주 뉴스공장 가서 질러버려야겠어요. 임세은 TV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저 뉴스공장 안 나온다고 폭탄 해버려야겠어요. 그 얘기 지난주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하려고 그랬는데 김호준 총수님이 말 그만해라 갖고 저를 말을 잘라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 똑같이 지난주에 했던 아, 걸로 그렇습니까? 기억하는데요. 예. 그리고 황명선 TV 도대체 오늘 동시 생방송을 하는데 1,000명이 넘어야 동시 생방송이 가능하거든요. 누굽니까 이렇게 황명선 TV를 300몇 명 구독자로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 아 너무합니다. 아니, 전국 최고의 지자체장이 황명선 TV가 있는데 구독자 319명이라고 말이 안 됩니다. 최고시잖아요 정말. 아니 연직 얼마 안 됐나요?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을 하신 분이잖아요. 아, 대변... SNS의 천재 이재명의 대변인인데 여러분 황명선 TV 오늘 아, 제가 아, 구독자를 죄송합니다.
400명까지는 만들어드리자고요. 여러분 빨리 319명이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히려 기분 좋아 500명 해야지 500명. 500명을 목표로 해서 최소 400명을 만들어드려서 아 이분들이 그래서 유튜브를 열심히 하게 해서 어떤 그 여야 어떤 후보다 발굴의 후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주민자치와 윤석열 정권 심판과 퇴출의 앞장서는 진짜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예, 마음에 드시죠? 네, 예. 아주 마음에 드는 말씀. 예, 예. 자, 그러면 악면선 시장님께서 논산시장 삼선하면서 그 정말 전국 최고의 목민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뭐 진짜 본인이 좀 쑥스럽더라도 여기 왜냐하면 임생선이나 저희가 윤석열 정권 전문가이고, 네. 저기 금융경제 전문가잖아요. 임생선 예, 증권회사 15년 예. 일했고 IBK 투자증권 이사까지 보내시고 그랬으니까, 근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산시장까지는 몰라요. 예. 민주당 소확행위원회랑 제가 캠페인 할 때 시장님이 열심히 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복리,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 통신비 할인되는 것도 앞장서서 알려드리고 뭐 그런 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진짜 3선 동안에 논산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던 거로는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았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옛날에 자민련의 텃밭이었는데 어떻게 민주당 그것도 개혁파로 세 번 연속 당선되셨습니까? 세 번 당선된다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비결이 있어요. 뭐죠? 첫째는 시민의 눈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후배 앞으로 이제 우리 풀뿌리 정치인들도 있고 또 지금 후배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뭐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시장하면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보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패자가 있거든요. 가난하고 수혜받고 몸이 불편하고 그렇죠. 뭐 세모녀 뭐 이렇게 뭐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패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지역의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패자가 되지 않도록 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치와 신념을 갖고 일을 하면 네. 시민들이 또다시 선택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눈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네. 그런 가치와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냥 크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4년의 임기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시장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시민 대표님. 그런데 이게 공직자한테 의전을 받다 보면은 취해가지고 이게 내가 대장인가 이런 생각을 작은 완장 차 가지고 막 동네 주민들한테 행패 부리는 옛날에 완장이라는 드라마. 완장, 네, 완장 같은 그 작은 권력. 네. 아니 권력도 아니죠. 작은 권한을 권한이죠, 네, 네. 권한. 권력으로 남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걸 권력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네, 이것을 시민들한테 위임받은 4년 동안의 권한. 그렇죠. 네? 이 권한을 공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패자가 되지 않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가치. 그 속에서의 이제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논산 제가 시작하면서 좋은 이제 그런 정책들을 냈어요. 첫 번째, 야 정치라는 게 뭘까? 결국 우리 논산하면 제가 논산시장 했으니까 네.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청소년, 우리 농민,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데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렇죠. 뭐 서울에 살든 우리 논산에 살든 저쪽 땅끝마을 해남에 살든 어촌마을에 살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차별받지 않아야죠. 근데 살아가는 삶의 이렇게 그 여건을 보면 이 큰 도시와 농촌 지역의 삶의 격차는 갈수록 굉장히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걸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네. 가장 큰 좀 양극화의 가장 큰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교육. 아이들의 네. 교육. 맞습니다. 그다음에 평생 학습 우리 시민들의. 그다음에 또 문화. 네. 문화도 저한테요. 딸기 농사 짓는 우리 그 한 50대 되는 우리 그 시민이 여자분이었어요. 네. 시장님 저는 딸기 농사 짓는데 시장님한테 딸기 농사 대신 줘달라고는 안 할게요. 네. 다만 저도 세금 내고 저도 시민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끼리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 하나 없어요. 이게 됩니까? 왜 우리가 꼭 서울의 예술의 전당까지 가야 돼요? 야,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녁 있는 삶은 예.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죠. 지역의 병원이나 예. 그런 예술의 아트센터 이런 거 하나 없는 지역이 많잖아요. 맞아, 대부분이죠. 진짜. 변호사도 없는 데 네. 있고. 그래서 교육, 예. 평생학습, 예. 평생학습, 평생교육, 문화, 교육 문화, 그다음에 건강, 의료, 공동체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 취약하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한 게 예를 들면 첫 번째 논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초등학교가 제가 있을 때 33개 네, 학교였어요. 네. 33개 학교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청와대하고 국회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011년도부터 그냥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죠? 청와대 아니 제가 행정관이 되나요다 아니 농담입니다. 행정관들이 어떻게 공부하나 국영관께 예. 관광 코스 그렇죠. 관광이라보다는 탐방이라고 탐방 탐방 예. 습 탐방 예. 그러니까 제가 논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을 가고 싶었었어요. 아~ 서울을 가고 싶었는데 저희 과수원 농사를 졌거든요. 네. 복숭아 아버지가 다 해서 청량리 청과시장에다 이제 트럭에다 보내고 아버지 혼자 딱 있고 기차를 타고 완행 기차를 타고 가는데 네. 어머니랑 잘 다녀오라고 하는데 제가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아버지 그 기차를 달려갔던 게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서울에 대한 동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탐방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농민의 아들 딸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네. 뭐 부모님이랑 간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보통 이제 뭐 수학여행 같은 경우 가잖아요. 네, 네. 이 프로그램을 네. 지원해서 청와대 국회 프로그램하고 또 서울에 가고 싶은 곳은 그 다음에 새롭게 보완해서 학교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것도 해봤고요. 지금도 하고 연합해서. 있어요. 네. 네. 두 번째는 상해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부족한 교육 여건을 글로벌 내연수를 만들어서 다만 그냥 단순한 해외 여행이 아니라 중국 상해에 가면 독립운동했던 임시정부 청사. 네. 뭐 그다음에 류신공원, 우리 논산 저기 논산은 또 부여랑 함께 된 백제문화권이잖아요. 그렇죠, 황산벌전투 그렇죠. 역사현장. 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졸업하기 전에는 전부 다 중국 모든 학생들이 중국 글로벌 해외연수를 다 가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백제문화권 탐방해서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를 다 이렇게 탐방을 네. 모두 다 함께. 우와. 그래서 1년에 3,000명이 모두 다 가요. 와. 그것을 2016년도부터 쭉 지금까지 이제 해왔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러나 이제 뭐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좀 가난하거나 이렇게 이제 선별적으로 이렇게 선발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논산의 중학교, 논산의 고등학교, 논산의 초등학교 다니면 이 프로그램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좋네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또 제가 했던 것은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라고 있어요. 네. 논산이 첫 번째 만들었는데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 이 고민은 어디서 했냐면 다 현장의 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정인양 사건이 있었잖아요. 양부모 학대로 인해서 안타까운 그런 네. 그 운명을 그렇죠. 맞이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예, 전화를 다 놓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경찰서에 세 번인가 예, 뭐 예. 신고한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 했는데 다 놓쳤잖아요. 예. 근데 이 내용이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정인양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뭐 부모님한테 양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님한테 학대 당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 또 뭐. 데이트 폭력도 있고 예. 또 집에서는 가정 폭력도 있고 이렇게 빈번하게 폭력과 그렇죠. 학대들이 많이 네, 있죠. 네, 네. 그래서 왜 이 업무가 보니까 이게 서울시장이 갖고 있더라고요. 왜 이 세 번 전화했는데 더 놓쳤지? 제가 네, 확인해 보니까 네, 네. 이게 광역 업무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답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양천구청장 양천에 살고 있는 정인양인데 양천구청의 아동복지과 아동팀 네. 그다음에 양천경찰서 함께 대응해서 전화 콜만 오면 바로 10분 이내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예. 현장의 답이잖아요. 예. 그럼 이 권한을 중앙이나 광역정부에서 갖고 있지 않고 현장에다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권이 필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큰 권력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이것을 제가 지난 정부 때 이거 분권시켜야 된다. 왜 광역정부에서 갖고 있냐. 이거 현장에서 시군구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그 업무를 그렇게 이관해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일부 인원만 하고 이 권한은
그때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논산시에서 우리 있는 직원들 그대로 이제 재배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10명하고 제가 경찰서장한테 요청해서 여기 24시간 365일 24시간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폭력과 학대는 왜냐하면 골든타임이 필요하잖아요. 위급하니까 전화 오잖아요. 이거 골든타임을 사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경찰관도 여기까지 같이 근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가정폭력이 빈번하잖아요. 전화가 계속 발생하면. 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은 현장 가면은 위급한 상황이면 분리조치를 하잖아요. 분리조치하면 이분들 저기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센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아파트들 이렇게 남녀해가지고 이제 그런 피난처도 만들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전화가 오면 이분들한테 디테일하게 결국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건강한 가족 구성원으로 다시 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논산에서는 한 분도 위급한 상황이 과거에 있었었어요. 전화 와서 한 분도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현장에서 지킨다. 그래서 분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는 전국에 다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국회의원 되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폭력, 여성, 가정폭력, 모든 폭력과 학대와 관련돼서는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와, 얘기죠. 너무 좋죠. 그다음에 이제 365일 24시간 돌봄센터가 있어요. 예. 이름은 이제 아이꽃 돌봄센터라고 해서 아이꽃 돌봄센터. 예. 여기는 우리 돌봄 업무가 결국 전 태어나서 한 살 정도까지는 가정에 부모님의 이제 가족들의 품 속에서 있는데 이제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예.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인데 보통 돌봄이 필요한 영역은 보통 한 초등학교 한 3학년이나 4학년까지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다 있어요.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학교가 다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안에서 저녁 7시, 8시 뭐 이런 정도까지 돌봄의 영역을 담당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돌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국 뭐예요? 3시, 4시 방과 후 수업 끝나고 나서 학원. 뺑뺑이 학원에 뺑뺑이. 학원 다니기도 하고. 아이들을 왜 뺑뺑이 시키냐고요. 방치돼 있는 아이들 그렇죠. 학생도 많잖아요. 맞벌이 부부인 네.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365일 24시간 아이꽃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7시, 8시가 아니에요. 그냥 새벽에도. 예.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 이 임대변인님 아이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럼 아이가 예를 들면 뭐 3살, 5살, 7살이 있다. 근데 남편은 출장 갔어. 근데 7살짜리 아이는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돼. 네. 여기 3살, 5살짜리 케어해줄 저기 부모님도 안 계시고 없죠. 이럴 때는 어디다가 해요? 아이꽃 돌봄센터에다가 아, 거기다가 예, 맡기고 예, 돌봄을 저기 맡기고 병원에 갔다 올 수 있죠. 그러니까 365일 토요일 일요일 24시간 없이 돌봄 서비스가 되는 곳이 바로 논산이에요. 아, 이것도 전국적으로 저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예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네. 전국 최초로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해가지고 산후조리원도 거의 무상으로 맡길 네. 수 있게 만들고 또 초중고 특히 중고등학생들 교복도 너무 부담된다 해서 무상교복 그런 거랑 비슷하게 완전 주민 친화적인 행정을 해내신 거네요. 지금 말씀 주신 네, 네. 것은 다 했어요 지금. 뭐 교복 지원, 뭐 기본이다. 기본이다 이거네. 저희가 이제 민선 5기 때 그러니까. 다 당선됐잖아요. 네, 네. 2010년도에 네, 네. 같이 우리가 좋은 그 정부를 운영을 하자. 그래서 함께 같이 공부하는 모임도 만들고 네. 지방정부 협의를 뭐 자치분권, 평생학습, 사회적 경제 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민주당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이재명 대표가 회장을 했어요. 아 당시에 네. 그게 지금은 참 좋은 아니 뭐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도 있고요. 협의회도 그다음에 있고? 이대 회장이 이제 이해식. 이해식 강동구청장님. 3대가 염태요. 야 4대가 황명선? 네 4대는 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네. 5대가 문석진. 전부 다 임세은 뭐. 소장님하고 친한 분들이네.
이재명. 그다음에 6대는 이동진. 이재명. 그다음에 지금 성훈우까지 했죠. 예? 성훈우까지. 성훈우 총장까지. 이재명부터 황명선까지는 다 친임세은계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가 저기 임세은. 그러니까 친임세은계. 예. 그다음에 박우섭 선배도 있었고.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 같이 공부하는 모임도 만들고. 예. 그래서 성남에서 했던 뭐 청년 수당. 그다음에 지역 앞에. 전국적으로 좋은 곳은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그쵸? 확산하는 거죠. 공공산업이요. 예. 다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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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굉장히 많은데요. 제 얘기만 너무 많이 하면 또 재미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 임센식당에 뭐 반해진님, 봉근송님, 뭐 성각자님, 싸이, 시아님, 뭐 엄청나게 많은 특히 다올림께서 임센 소장님 신인의 불리함 이겨를 꼭 국회 가시길 응원합니다. 예, 예. 좀 몇 가지 더 얘기해도 돼요? 계속하세요, 계속. 근데 계속해. 임세은 소장님이 좀, 임세은 식당 TV 오늘 중안하니까, 예. 임세은 소장님이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런 일꾼이 있다는 걸 원래 알고 계셨지만. 아유, 저는 알고 있었죠. 논산하면 딱 이꼴 황명선이죠. 예. 그때는 얼굴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만 제가 딱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삼선이나 하셨으니까, 근데 논산 같은 경우가 사실 되게 보수세가 강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한 번은 할 수 있을지언정 세 번 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 그 세 번을 했다는 것은 그 당을 초월해서 정치 이념을 초월해서 그만큼 이 논산 시민들이 그만큼 효능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다. 효능감? 예. 네. 예. 그렇죠. 정치는 효능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들과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줘야 되잖아요. 네. 정말 서민 중산 힘든데 가정 삶에 도움도 돼야 돼요. 예. 그런 일 또 뭐 또 많이 쓰신 거 있어? 그 기억나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결국 저는 이제 아까 자치분권주의자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와 분권이 왜 중요한지 제가 시장을 하면서 알게 네. 됐어요. 저도 여의도에서 저도 뭐 김대중 대통령 우리 참여정부 이렇게 쭉 당에서 네. 당직자도 하고 또 서울에서 의원하고 네. 제 고향 논산에 내려간 거 아니겠어요? 아, 그 전에 네. 그러니까 논산시장 전에 경력은 서울특별시의원. 아, 시원 하셨군요. 아, 그럼요. 저는 알았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저기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시원도 하고 보좌관도 있어요? 아, 보좌관은 안 했어요. 아, 시원을 그러면 당직자 보좌관은 안진걸 사장님 보좌관 당직자 네, 서울시당 사무처장 했어요. 네. 아,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제 앞전에도 그랬고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을 해요. 우리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시당 사무처장들은 진짜 온갖 고생을 하니까 네, 제 앞전에는 이제 손태경 네. 사무처장님이 이제 비례대표 그러면 그 했고. 비례는 그거죠 시의회 비례. 네, 시의회 10명 서울시의 네, 10명 정도 되죠. 네. 절반 정도 민주당이 막 되고 그랬죠. 네. 그때 이제 비례대표 이제 서울시의원을 하고 그러니까 당에서 요구 지역에 있는 사람 어떻게 뽑겠어요. 비례대표 저기 당직자 출신이 서울시의원 하니 너 논산의 참여정부 때 우리 후보가 집권당인데 없으니 너 나가라. 시원 한번 했죠. 하고 예. 내려가셨구나. 한 6개월 남겨놓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른바 험지잖아요. 험지. 그때는 네. 저기 뭐 그 출마 자원이 없었어요. 아, 그만큼 험지. 15개 그렇죠. 시군에서 네. 시장 군수 후보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의원, 기초의원 후보도 없었고.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저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집권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우리 당의 가치가 그랬잖아요. 네. 예, 그렇게 우리가 집권해서 우리가 국정을 운영을 하는데 뒷받침을 네. 해야지. 네. 이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막상 제가 2010년도 시장되면서 제가 관점이 바뀌었어요. 야, 권력을 우리가 집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내 현장에서 시민들 보니까 야, 권력 투쟁만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하는 게 정말 정치의 영역이구나. 네. 그래서 우리 논산 시민들이 아까 차별받지 않도록 네. 부족하지 않도록 결국은 이걸 권력이 아니라 이분들 우리 시민들의 차별받지 않는 더불어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정책을 디테일하게 설계해야 되겠구나. 그냥 중앙에서 해왔던 시범 보조 사업만 갖고 그냥 뭐 운영하는 이런 그 관료 출신의 단체장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한 네. 그런 시장이 돼야 되겠구나. 이건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렇죠.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머리끝에서 막 발끝까지 그냥 애국심으로 똘똘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야 결국은 뭐냐면 논산의 주인은
황명선이가 아니라 논산 시민이다. 그렇죠. 네. 어? 나를 뽑아준, 저를 뽑아준 우리 시민이고, 시민이 그럼 주인이면 시민한테 시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권한을 드려야죠. 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제가 이제 뭐 시장을 하고 또 민주당 시장협의회 회장도 하고 전국시장문수 회장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지방양일괄법 뭐 재정분권 이런 일들을 쭉 해왔죠. 그래서 결국 전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진보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왜 중앙정부에서 모든 재정이나 권한이나 사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나.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전부 다 예산을 갖고 예를 들면 8대2의 구조를 7대3이나 6대4까지 가자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사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정인이 양 같은 경우 현장에서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러한 권한을 왜 중앙이나 광역정부가 갖고 있나. 현장에 이게 무슨 굉장히 큰 권력도 아닌데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분권화해야 된다. 분권화돼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도 시민들한테 더 세분시켜서 더 분권화시켜서 시민들한테 스스로 시민들이 토론과 논의를 해서 지역의 일, 사업들도 만들고 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공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힘이 되어주는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민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드리는 거죠. 우리는 뒤에서 뒷받침하고 도와주는 거죠. 간섭하지 않고. 결국은 분권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시민이 주인이 된 그런 저는 시대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인사권을 읍면동장은 사무관급 이상이에요. 전국 어디나. 네, 그렇죠. 읍면동장 과장들. 보통 지방직 5급 공무원 선생님 나셨었죠. 그 누가 있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결재판을 딱 들고 마지막 저기 한 2, 3년 남았잖아요. 퇴임하기. 시장님 저 면장 보내주십시오. 가서 제가 열심히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시장님한테도 충성하랍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저기 마지막이잖아요. 고향에 가서. 이 인사권을 그러니까 시장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시민이 우리 지역의 주권자가 주인인데 그러려고 하면 인사권한을 환원을 해서 시민들이 해당 읍면동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면 이 우리 사무관급 공직자는 시장 눈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눈을 보고 면장과 읍장과 동장을 할 수 있겠다. 선출직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논산이 15개 읍면동이 돼 있는데 그렇게 구성해 15개 읍면동장을 제가 선출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200분, 300분 마을의 대표자들이 청소년부터 해가지고 200여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모해가지고 직접 그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장 직선제를 15개 읍면동 시범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읍면동장 직선제를 논산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어요. 뭐 일부 지역에서 이장 직선제하고 뭐 이런 건 들었는데 아예 제도적으로 시장 아니가 15개 읍면동장을 모두 다 직선제로 했어요. 그럼 주민 전체 주민이 아니면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거인단이에요. 주민들이 뽑은 선거인단. 아 그렇게 미국식 선거인단 제도로 했네요. 보통 보면 한 200분 정도에 300분 정도가 그때 참여를 했는데 이 선거 업무는 또 누가 위탁하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서 위탁해 줬어요. 그러니까 두 명 이상 나오면 정견 발표 듣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취암동장 논산의 취암동장을 가는데 4대1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취암동에 가서 동장을 어떻게 할 거냐 사무관급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저는 취암동의 발전 전략 취암의 그다음에 동민들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런 전략을 PPT 자료 만들어서 브리핑 하는 거예요. 마을의 대표자들 모여서 그러니까요. 300분 있으면 그렇게 하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할 때 우리 그 사무관급 공직자들이 시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평생 40년 가까이 해가지고 이제 한 1년 2년 남았는데 거기 읍면동장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이 공직생활 어떡합니까 이거. 이게 정말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읍면동장
한 분 선출하는 건데 네. 근데 같이 지원한 분들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분들은 유능한 분들이에요. 자치과장도 하고 예산실장도 하고 감사 담당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도가 정착이 됐죠. 그래서 15개 읍면농장 결국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권화시켜야 된다는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구로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해당 우리 읍면동으로 읍면동에서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권한을 계속 이 분권화시킬수록 시민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치분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권한을 분산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그러면서 전체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그런 방향. 예, 예. 그리고 그 권한은 끊임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아동 청소년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방향으로 네, 네. 그게 권한이든 재정이든 네. 뭐 조례든 네. 와, 그러면 저희, 황명선 네. 무슨 성과집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제 여기 책자에도 다 있어요. 이 책자 황명선이 해냈다. 황명선 자체가 아니 뭐 꼭 해냈다. 저는 내년에 반드시 국회 가셔야 될 두 분을 옆에 있는 것이 영광인데 네. 임세현 소장님께 선물을 드리십시오. 야, 좋습니다. 일단 여기 친필 사인을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사람이 희망입니다. 아 그렇죠. 네. 예전에 사람이 먼저 나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 희망이죠. 여기 보면 제 12년의 노하우가 다 있어요. 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걸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관악을 해서 공약으로도 냈을 네. 수 있겠네요. 네, 이런 거죠. 관악구에서. 제가 지금 시장 12년 하면서 결국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 이 정신이 우리 민주당의 주인은 우리 당원들이잖아요. 네. 당원이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치분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치분권 정당으로 우리 민주당. 자치분권 정당이라는 것은 당원이 주인 정당. 그렇죠. 그렇게 제도와 네. 시스템 권한을 그렇게 분권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와, 맞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희 임센식당의 선각자님이 삼선이 그냥 된 게 아니네. 시민들 가려운데 긁어줄 줄 아시네요. 그렇게 뽑혀간 동장이 주민께 갑질할 수가 없지. 그렇죠. 제가 이거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민시민님이 황면성 꼭 당선되자, 황면성 임세영 꼭 당선되자. 예. 와, 막 지금 막 전국에서 지금 황명성과 임세인의 응원단이 지금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어요. 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물밀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밀물처럼. 밀물이긴 좀 사이즈가 작은 밀물입니다.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했더니 과거에 결재판 갔고 네. 제 방에 들어왔던 사무관들 있잖아요. 제 방에 안 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네. 본인들이 가고 싶은 읍면동의 주민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고 지역 주민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도 하고 자기가 좀 읍면동장 자기가 원하는 이제 읍면동에 가서 읍면동장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시장을 보지 않고 인사권자를 보지 않고 과거에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방에 안 오니까 좀 섭섭하죠. 네. 이 양반들이 이제 저기 시민들 찾아다니고 그런데 이게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구나. 그렇죠. 그럼요. 아주 뿌듯했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또 이재명 성남시장도 못해낸 걸 해놓으셨다는 이야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왜 또 이재명 대표랑 왜 또 같이 하는 건 아닌데 이건 뭐냐면 선의의 경쟁 그다음에 서로 또 빈 정책을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요. 네.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임세현 소장님이 금융경제 전문가일 때 저는 데모경제 전문가거든요. 집회 끝나면 그 일대에 상권이 활성화된다 뭐 이런 거 막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서로 경험이 다르고 연구하는 분야 다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예. 논산과 성남 또 상황이 다르니까. 네. 근데 정말 민주당이 좋은 일꾼이 너무 많네요. 예. 예. 이재명 대표님이 상담시장 하면서 지역 앞에 청년수당 예. 예. 뭐 좋은 것은 서로 같이 우리들이 함께 그렇죠. 공유하고 예.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청년수당을 했어요. 네. 26세하고 이제 32세 예.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그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번 이제 지방선거 지니까 이게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번 누가 그러네. 됐어요? 누가 됐어요? 국힘이 됐나요? 예. 또 언제 되돌리나? 무너진 거 언제 되돌리나? 그러게요. 이게 한번 국힘당이 되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겠죠. 민주 진보 세력으로 이번에 돌아오고 또 다음에 돌아오. 그 사이 너무 망가집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정권 때문에 하루하루 국경 무너지는 거 보세요. 뭐? 예.
뭐 51대 49로 따라잡았어 조선일보 이, 아이고 이 나쁜 새끼들아 뭐 역전을 해? 아니 뭐 박빙이라며. 아 저는 잠들기 전에 예. 아 이겼나 보다 이 정도까지 보도가 나오니까 YTN 약간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 그래서 뭐 5대5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또 심지어. 진짜. 아이고. 그래서 윤석열이 이걸로 생색다는 꼴은 너무 싫지만 예. 그래도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부산 시민들 생각해서 네. 됐나 보다. 아유 윤석열 얼마 생색내나. 아이고 눈떠보 성질 나겠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대승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그 아침 눈떠보니까 100표 차로 가까이. 아니 와 29표? 아니, 근데 이미 사우디를 지지하겠다고 선언 공개적으로 선언한 나라가 129개 넘어요. 네, 그 이미, 홈페이지가 한번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도한 근데 게 그런 뉴, 거를 예. 안 나오고 그런 걸 계산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정부가 알고도 그냥 눈 가리기 아웅. 그러니까요. 알고도 그냥 윤석열 눈 그냥 눈치 보고 윤석열 기분 맞추기 말고는 저는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이미 오픈된 게 122개국인가요? 그랬는데 예. 무슨 꼴랑 29표? 에라. 그 예. 아, 임소연. 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29가 왜 그 예. 29가 또 의미가 있는 숫자냐면 예. 예전에 전두환 예. 29만 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29. 이제는 이 지지율로 내려갈 겁니다. 예. 아니, 네. 이미 본인 지지율이 이미 내려갔어. 이미 내려갔어. 그 미국의 여론 조사 기관 조사는 20대 20% 초반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본인 지지율 최대치가 나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젖잘싸 그러니까 젖지만 잘 쌓았다가 아니라 젖지만 잘 쏟아다 잘 싸돌아다녔다 싸돌아다녔다 네. 하고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전 세계를 들쑤시다면서 국격을 떨어뜨린 바람에 네. 표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네.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이 네. 나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뭐 막 영어로 막 해봤자 그게 우와 저 나라 되게 선진국이다 이러지 않아요. 그동안에 일련의 행정들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보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보십시오. 길 가다가 사람이 젊은 청춘이 160명 가까이 생명을 잃었어.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네. 저 나라 엑스포 열어봤자 만약 사고 나면 그럼요. 해결이 안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네. 거기다 잼보리를 봤어. 잼보리 때 봤어. 야, 이 개판이다 엉망이다. 후진국은 엑스포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위기감이 퍼졌겠죠. 저러다는 저 나라 가다 보면 정말 생존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가 여기다 아무리 영어로 막 해봤자 네. 영어든 프랑스어든 한 중국말이든 아무리 해봐요. 그렇죠. 뭐냐고. 그 다음에 또 유럽 갔을 때 무슨 천안함 티셔츠 입고 다녔나요? 그거 자주 입어요. 그게. 천안함 티셔츠인가 모자인가 쓰고 다녔는데 와 우리는 분단국이다. 곧 언제든 전쟁 날 때 홍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난 이쯤 누가 표를 주겠어요. 난 이쯤 되면 전 무슨 생각 드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디 외계에서 우리나라 파괴하려고 온 사람 같아. 그렇게 말고는 이 정도로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릴 수 없지 않아요? 어떻게 네. 우리 디올 백은 잘 있나 모르겠네. 너무나 점잖은 황명선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본 첩자다 이런 말까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세간에 그런 댓글은 있지만 이것은 결코 황명선 시장님의 입장이 아닙니다. 안진걸 TV 입장도 아니고요. 민생경제연구소 입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댓글에 정권을 뺏긴 게 아니라 나라를 뺏겨버렸다라고 올렸더라고요. 네. 지금 요즘 상황이 정권 뺏긴 게 아니란 거야. 나라를 뺏겨버렸다. 맞아요. 나라를 뺏겼죠. 맞아요. 네. 지금 우리 이제 우리 황명선 시장님 막 그 행정 얘기 들었을 때 우리가 되게 굉장히 차분했다가 너무 감동. 윤석열 얘기 나오니까 급풍. 텐션 올라갑니다, 여러분. 막 조회수 올라갑니다. 예, 쭉쭉 들어오세요. 근데 황명선 대변인도 방송 패널 때 보면 윤석열 김건희 정권 신랄하게 잘 비판하시던데요. 저기 TBS에서 제가 출연 전에 항상 30분간 싸우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모 대변인이 나오는데 그 국민의힘의 그 모 대변인 진짜 너무 억지를 부리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까지 막 우기는 거예요. 뭐 땅값이 안 오른다고 옆에 예. IC가 생기는데 예. 남양평 IC가 있고 예. IC가 없다고 우겨버리대요 세상에. 왜 안 오르는 거 그냥 팔면 되지 왜 들고 있어서 분란을 만듭니까. 그래서요. 한 말씀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안진걸 우리 그 소장님 3시에 TBS 지금도 출연해요? 아니 이제 잘렸죠. TBS에서 저도 잘렸어요. 다 잘립니다. 제가 2시 다 쫓겨나고 있어요. 바로 전에 네. 2시 20분인가 바로 한 3-40분 정도 하고 예. 그다음에 안진걸 소장님의 그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에 3시부터 자영업자금만 1시간 동안 했었죠. 출연하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오고 나서 그냥 프로가 TBS가 왜 시사 프로그램이요? 네. 해가지고 그냥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다 없어지고 네. 박영식 앵커 우리 스픽스 간판은 그 옛날 연합뉴스 TV 간판은 거였는데 네. 서울에서 임세윤 소장님하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뭐 취재윤리 위반이야. 그가 따로 토론할 영역이고 중요한 단독, 것은 단독 이미 무소속 함정 취재예요. 이미 아니 본인이 뭐 받는지 아는데 그게 함정이에요? 어, 보여줬는데 들어와라는 건 받겠다는 거잖아요. 어. 카톡으로 서로 이렇게 보여줬잖아. 다 보여줬잖아. 네. 이거라고. 그러니까 함정이라 쳐. 내가 100번, 1000번, 만번 양보해서 함정이라 쳐. 함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야 여기 함정 있어. 보여줬는데 어? 그래 쑥 들어간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는 에이, 어떤 곳입니까? 진짜. 그 온갖 범죄 비리의 소굴로 지목받은 곳인데 대통령 돼서 코바나 콘텐츠 분명히 사직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코바나 콘텐츠에서 버젓이. 버젓이? 너 마지막 방송 어제 방송 보니까요. 네. 접견하려고 줄 서 있던데요. 줄 서. 쇼핑백 들고 줄 서 있습니다. 신라 면세점 다 국가품들이잖아요.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무슨 대통령 배우자가 무슨 상납 받으려고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무슨 입장권도 아니고 어 고가품 사치품 있어야 그 입장권입니까? 입장권이에요? 나는 진짜로 대통령 배우자 이렇게 만나기 쉬운지 처음 알았어. 저 청와대 있을 때 제가 여사님 담당했는데 저 여사님 만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요. 같이 있는데도 부대변인도. 네. 근데 여사님 어떻게 이렇게 만납니까? 그 근데 박연... 일반인이 그냥 내가 뭐 샤넬이든 내 이름에 쓰든 디올만 가면 막 만나. 이야 그럼 재벌 회장님도 그냥 이만큼 사가지고 매일 만날 수도 있겠네. 아예 그죠? 근데 그래서 그렇죠. 저를 되게 아니 그래서 제2 부속실이 없잖아 지금. 2 부속실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2 부속실에 공무원들이 나와 있으면 예. 그걸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못 만나고 못 봤잖아요. 뇌물도 못 받고 명품도 못 받고 다 기록해야 돼요. 그럼 명품이 아니었는데 리투아니아까지 가서 막 명품 사러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저기 호기게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사치품. 사치품인데 나토에 1억이 넘는 것을 몸에 걸치셨는데 그것도 본인 건지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건 상납받은 건 다 밝혀야 됩니다. 네. 본인 거면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건 거예요. 대여했으면 그것도 그거죠. 뭐냐? 대여했어도 이거 돈을 안 냈으면 그게 무상대가 되기 때문에 김현법 위반이 되고요. 돈을 냈으면 그게 국민 세금으로 대여를 한 건지 본인 돈으로 대여했는지 밝혀야 되고 다 걸려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현재 샀잖아요. 그럼 외환관리법 위반입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전부 다 검토를 했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어요. 민생경제연구소요. 네. 전현희 위원장 쫓겨나던 그 시점이거든요. 네. 조사를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아... 제가 다 신고해놨어요. 전현희 의원님. 전현희 위원장님 출퇴근 시간 체크할 시간에 그런 네. 거라도 조사하라고 그렇죠. 저희가 있는 거죠. 황면성 시장님 지금 저희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아니, 재밌게 수위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 언제 끼어들어야 되나 저렇게 신기하게 쳐다보시는 예, 거예요. 신기한, 저희가 예. 유튜브에선 조금 이렇게 강하게 텐션을 아, 유지합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그 이른바 소위 말하면 발작 버튼이 이 윤석열 정부와 김성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여기만 나오면 예. 졸리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돼요. 시아님께서 국가 파괴범이랍니다. 베리님께서 방송 재밌네요. 크크. 이렇게 응원해 주셨는데요. 임세현 식당 TV에서 네. 저기 황면성 대변인께서도 만약에 지금 민당 대변인이시다. 지금 이제 아니죠. 네. 지금 이제 당직은 뭐 맡고 계시는 거예요? 당직 맡고 있는 거 없어요. 뭐 이재명 대표 뭐 지방자치 특보 이런 것도 안 맡고 계십니까? 예, 예. 아니 최측근인데 왜 그런 것도 안 맡고? 아니 뭐 저기 자리를... 대변인 사임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논산계론 금산 가서 제 별명 제2의 이재명이던데요. 동사 열심히 짓고 아니, 있어요. 별명 제2의 이재명이에요. 전 별명 여자 이재명입니다. 예, 여자 이재명. 심리적 대통령 이재명 해가지고 종편으로 또 까이고 잘리고. 예. 그 박영식 앵커도 지금 잘렸더라고요. 연합 KBS... 연합 비즈랑 KBS랑 완전 다 잘렸어요. 바로 잘려버렸다면. 네, 바로 잘렸습니다. 그리고 보도도 안 해 미친 놈들이.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원래 욕은 안 하는데. 그렇죠. 요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는 황명승 시장님은 결코 공감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점잖은 분이시거든요. 끄덕끄덕 안 했습니다. 네. 저희 네. 자 지금 대변인이시라면 논평 한번 내보십시오. 이 사태에 대해서 당황하셨어. 우리가 너무 떠들어가지고 갑자기 우리 황명승 대변인 방송에서 정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여권 매섭게 뭐, 잘 비판하셨거든요. 뭐 TBS 나갔을 때는 뭐 세게 했죠. 결국 뭐 잘렸죠. 네. 예. 그 뭐 아무튼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저기 승리해서 총선 승리해서 이재명 네. 대표 중심으로 총선 치러서 승리해서 네. 우리가 윤석열 정권 끝장내야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맞습니다. 대변인님 기속질문입니다. 총선 지금 못 기다리겠다고요 저희들이. 아니, 총선 치러 총선에 이겨서 바로 총선 전에는요. 총선 전에 여기 댓글에 총선 전에 끌어내려야 된다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아 마음으로는 그냥 마음으로는 그냥 내려와야지. 예, 마음에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마음 맞죠? 저랑 여러분 그런 마음이죠. 이 두 분은 이제 예비 후보들이니까
총선을 치르시는 분들에게 총선 치기 전에 끌어내자면 이분들은 승을 어떻게 합니까? 더더그러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그런 마음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네, 사시면 네, 되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대의 화두는 이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게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임기 하루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 총선 출마자들, 후보자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되는 리트머스 종이가 뭐냐. 윤석열 정권 타도할 거냐. 탄핵할 거냐. 대답해라. 이겁니다. 네. 그거 대답 못하면 민주당 후보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예. 박명승 시장님이 이미 여러 차례 끝장내자고 말씀하셨죠. 논산딸기님께서 손님 모셨으면 집중해 주지. 죄송합니다. 예. 관계자분 아니신가요? 논산에 이제 황민 시장님 그 팬클럽 이름이 논산딸기 대표분가요? 아니요. 뭐 많이 있어요. 딸기도 있고요. 뭐 인삼도 있고요. 뭐. 인삼도 예. 있고. 이상천 선생님 윤대지 탄핵이 답이다. 여러 풍자가 나옵니다. 저희 TGK님 예. 총알 6발 찾읍시다. 다니엘라님 조사부러. 김세진 TV님, 이분은 예. 그 유명한 행동주의 유튜브인데, 예. 황명선 시장님 팬이시죠. 윤석열을 끝장내자. 그리고 집토끼와 친해야 합니다. 그래서 논산 황산벌로 고고싱 했습니다. 네. 시장님 도와주려고 논산 황산벌까지 갔나 본데. 세진이 형이요. 아우, 네. 세진이 형 감사해요. 진짜 좋은 분이죠. 예. 김세진 TV 구독 좋아요. 하멜님께서 황명선 TV 구독했어요. 350명. 아까 317명이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구독이 늘어난 거예요. 이런 경우 없어요. 353명. 와, 고맙습니다. 400명까지는 맞아요. 400명 만들어주셔. 지금 방송 끝내야 되는데 방송 안 끝낼게요. 아, 앞으로 10분 동안. 잠깐만 가셔야 되나요? 아니, 7시에 마치는 걸로. 7시에 하겠습니다. 또 동네 주민들 만나러 가셔야 되나요? 아, 저희가 오늘은 또 그 관악에 그 저희 한의사 분들께서 저를 또 지지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또 인사를 좀 드리려고 가셔야죠. 당연히 가셔야죠. 7시에 전 나가서 그러면 가겠습니다. 7시에 딱 끝내는 걸로 하고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황민선 의원님 타임입니다. 다시 네. 잠시 저희가 초대했으면 집중해 주시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고요. 잠시 저희가 이제 좀 잠깐 쉬시라고 네. 저희가 윤석열 한동훈의 윤석열, 한동훈이 현황에 대해서 저 분노가 넘겨서 어제 제가 또 한동훈 사전선거운동 바보야 이것이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막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어저께 기자회견 제목이 뭔지 알아? 바보야 그게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야. 너가 지금 국민열세로 전국 돌아다니면서 팬미팅하고 팬사인회하고 출장 갔는데 바로 복귀 안 하고 3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어제 안진골 소장님 네. 저기 고발했더라고요. 고발했죠. 아니, 근데 팬은 생각하세요? 있어? 팬 자꾸 사인하는데 시장님 팬은 생각하세요. 있나? 만약에 논산시 공무원이 네. 서울 가가지고 업무가 끝났어. 바로 네. 복귀해야 되는데 그 출장비 갖고 와놓고 갑자기 3시간을 연기를 하고 그런 출장 그 전철 KTX를 취소하면 몇천 원 네. 과징금 아니 그 뭐라 그러죠? 예약금 나오거든요. 수수료 내고 팬 미팅하고 있어. 막 3시간 동안. 기자가 막 물어보니까 아무리 국민의힘 나오지만 논산시 부시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국민의 막 욕을 해. 막 이것이 바보야 민주당이야 막 하면서 송영길 막 과거 흔적을 들춰서 이재명 흔적을 들춰서 이재명 지금 이재명 이야기를 잘 다나요? 막 이런 이상한 짓을 해. 부시장이. 그러면 아무리 같은 민주당이다 하더라도 그럴 수가 그럼 용납이 됩니까? 안 되죠. 공무원으로서? 아,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상상을 못한 네. 짓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요.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일인 게 그 3시간 동안 어쨌든 딜레이가 됐으면 그 공무원들은 출장할 때 시간대로 끊거든요. 그럼 3시간 그렇죠. 초과 근무한 걸로 그 공무원은 어떻게 받을 수행했던 공무원들 수행했던 공무원은 3시간 초과 근무로 어쨌든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장비를. 그러면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민 세금 나가는 건데 뭐 그게 아깝다는 게 아니라 왜 본인 정치 지랄하려고 그 국가 세금 낭비합니까? 단 1원이라도? 맞습니다. 아, 진짜. 자, 오! 우와! 그 사이에 황명선 TV 368명으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빨리 황명선 TV 400명 안 되면 방송 못 마치고요. 임세훈 소장님 유권자 못 만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400명 될 때까지, 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농성에 돌입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거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그 디올 여사께서 보면 이렇게 다리에 의자를 이렇게 무릎까지 올리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연장자인데 그렇게 앉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부 손님이 공식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그런 자세로 이렇게 삐딱하니 앉아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같이 저랑 같이 네. 생방을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무릎 위로 딱 올렸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물었어요. 어쨌든 어르신인데 한참 뭐 나이로 그렇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일단 공적으로 온 손님이잖아요. 공적으로. 손님이 위에 다리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게 어떠셨냐고 그랬더니 사실 뭐 침도 많이 뱉어 가래침도 많이 뱉고 손님 있는 자리에서 가래침도 많이 뱉고 그랬다라고 얘기한 아이고야. 것도 아이고야. 진짜 깜짝 놀랬고 그래서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침뱉거니.
아이고야. 네. 별별 풍자 다 나오죠. 별별 풍자 다 나옵니다. 진짜 자, 창피합니다, 이거. 예, 맞습니다. 시장님, 지금 그러면 최근 동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뭐 다음 총선 나오신다고는 들었고. 저요? 예, 상대 후보 여야 할 것 없이 상대 후보들 다 압도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문은 들었는데요. 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에요? 논산 금산 계룡에서 네. 수없이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침 뭐 7시부터 네. 저녁 늦게까지요. 네. 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정책 개발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좀 그 범 이재명계 또 범 민주 진보계 후보들하고 연대 네.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 많이 예. 다니시고 예. 어제 임승수 선생님 추미애 전 장관 북콘서트에서 네. 뭐 축사했나요? 아니요, 그냥 수고 인사, 많았다고. 인사. 아, 인사까지 있어요?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한 명씩 소개해 주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인사했습니다. 이제 추미애 대표급이 됐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참석자들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소개를 받았죠. 그래요. 예, 예, 예. 아무튼 앞으로 어떤 정치나 정책을 하실 생각인지 그런 포부를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님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12년 동안에 예. 자치분권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 네. 저희들이 정치하는 가장 큰 이 목표는 결국은 사람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일이죠. 네. 그래서 그동안 12년 동안에 해왔던 자치분권 현장에서 해왔던 그런 실천적 네. 내용들을 이제는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 최소한의 그런 삶이 아니라 최저 생활이 보장되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본 사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12년 동안의 경험과 네. 또 실적과 그동안의 역량들을 모아서 이제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고요. 또 풀뿌리 자치 현장에 있는 우리 이 단체장 기초 광역 의원들 많이 계신데 네. 또 시민 사회도 있고 이분들이 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들을 해왔죠. 해왔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뒷받침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권도 그렇고 네. 예산도 그렇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도난 삶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사무에 대해서도 다 저기 이 지방정부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아직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재정도 그렇고 또 그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뭐 먼저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런 멘토 역할 네. 뭐 이런 역할들을 네. 좀 하고 싶고요. 아. 두 번째는 이제 사람 키우는 정치 영역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사람을 키우는 역할 하면 좀 거창해 보이지만 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좋은 우리 이 풀뿌리 당원들부터 시작해서 풀뿌리 현장에 있는 많은 이렇게 성장되어 온 사람들이 네. 이제는 이 당을 이끌고 당의 주인이 돼서 네.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과 이재명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당에서 사람을 키우는 역할들을 네.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예. 너무 좋습니다. 당이 사람을 키운다면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뭐 스쿨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요즘 김대중 재단이 김대중 학교라더라고요. 네. 김대중 정치학교.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 시민학교라고. 그럼 네. 이재명 학교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님이 아직은 현역이니까 네. 이재명 학교도 좋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재명 정신으로 무장된 청년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책적으로 그렇지. 유능하고 굉장히 서민과 중산층과 민중 친화적인 정치를 하는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양성하는데 좀 앞장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별명이 제2의 이재명이시더라니까요. 예. 아니요. 논산 이재명.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황명선 팀이 들어가니까 제2의 이재명이 있어요. 그 예. 충남 도지사 나갈 네, 때 네, 네, 네. 나갈 때 네. 리틀 이재명 뭐 제2의 이재명. 왜냐면 이제 자치분권 현장에서 같이 해 왔기 네, 때문에 네. 그런 형태로 이제 도지사를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도지사도 이게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자치분권의 정신을 갖고 자치분권의 또 대표자가 또 이재명 대표였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이제 제2의 이재명이다라는 대표께서 그때 이제 도지사 출마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뭐 지금 이제 아니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 뭔데 대표님 그때는 이제 뭐 그랬죠. 이제 저는 형님 저기 도지사 나갔는데 네. 그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아, 결단하고 확실하게 해야지. 뭐 그 충남에 그런데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이재명 지지 그때 충정권은 이게 보이지가 잘 않았어요. 예. 그래도 뭐 우리 자치분권의 이재명 제2의 이재명의 정신을 갖고 이재명의 리틀 이재명으로 갑니다 그랬더니요. 그럼 암만 그렇게 해야지. 뿌듯해 하셨겠군요. 예, 그런 우리와 가치와 철학을 같이 갖고 있는 네. 그런 이재명 제2의 그래서 이재명이다라는 그런 뭐 닉네임도 붙여주고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우리들이 그 정치를 하는 저희들의 목표는 권력이 아니라 이 시민들의 눈을 바라보고 권력자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눈, 삶을 위해서 일을 해왔던 이런 경험과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정치를 왜 해야 되나, 정치는 네. 어떤 형태로 정책을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네. 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이 민주당의 사람을 키우는 성장시키는 스쿨을 만들어서 네. 체계화시키는 거죠. 꼭 우리가 유명한 분들 이렇게 모셔서 현장 강의를 할 수 있는 왜 민주당이어야 하나. 우리는 그럼 민주당은 어떤 사회로 가야 되나.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에서 기본사회까지 가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 그럼 현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의정활동을 기초광역 뭐 단체장들은 네. 어떤 형태로 우리는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쭉 내용을 정말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네, 그동안에 네. 축적된 우리들의 95년도 이후에 풀뿌리 역사의 현장들이 있잖아. 이건 민주당만 갖고 있는 이건 자산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또 유능한 사람도 있고 사람 키우는 역할, 성장시키는 역할 네. 해보고 싶다 이런 말. 그게 가장 또 중요하죠. 사람이 결국은 다 모든 걸 만들어내고 우리가 정치라는 목적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잘 살고 잘 행복했으면 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람 키우는 역할이 또 가장 중요하지 네. 않을까 또 싶습니다. 그 네, 사이에 저희가 또 임소장님 재밌는 게 네. 보통 우리가 7시가 넘어가면 다른 대형 유튜브들도 있고 식사도 하니까 사람 이렇게 애청자들 빠져나가시는데 네. 계속 늘어나고 지금 수백 명으로 늘어나 있어요. 임세은 TV 아까 400명 뭐 이거 해가지고 아니 진짜로 보세요. 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황명선 TV 지금 384명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400명 해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5명 남았으니까 얼른 좀 지내냐면 두 분 마무리 인사할 때 400명으로 끝내자고요. 임세은 소장님도 엄청 들어왔어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소장님 못 가시게. 인사이트 TV에서 범꼬님께서 황명승 시장님 구독 좋아요 눌렀고 멋진 철학의 소유자시다. 네. 그 다음에 아콩아님께서 김건희 여사 가르침 충격받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저도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건데 그 슈퍼가면 카레 여왕이라고 있어요. 아, 지금 카레 여왕이군요. 임세현 시장에서는 이슬이님께서 시장님 꼭 단선돼야 민당이 큰 힘입니다. 블루드래곤님께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 좋습니다. 네. 안진걸 TV도 지금 진짜 많이들 돌아와 계신데 황명진 시장님이 출연했다는 게 지금 알려지는 것 같아요. 네. 쑥쑥 들어오 계시는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마무리 말은 해주십시오. 네. 네. 제가 그 사이에서 400명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지금 방금. 아. 왜 자꾸 마무리를 2탄 3탄 시키십니까? 임세은 소장님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네. 우리 저희 황명선 시장님 오늘 저희가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일단 행정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자기 부럽습니다. 저는 이런 행정 경험은 청와대에서 있었던 경험 말고는 이렇게 실제로 지방자치에서 행정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니, 경험이 얼마나 큰데요. 예. 국가를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아유, 예. 굉장히 큰 영장과 아, 경험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부대변인을 하셨는데 아, 너무 그냥 너무 겸손하시네. 청년 정책관도 하고 부대변인도 있어요. 네, 그렇죠. 한 부대변인만 한 게 아니에요. 예. 아유, 네. 하여튼 갑자기 또 마무리를 하다가 네, 하여튼 저희 황명선 시장님 어쨌든 여러 여론 조사에서도 앞서는 조사가 나와서 많은 시민분들과 당원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지지하셔가지고 지지해서 정말 확실히 당선이 확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 황명선 TV도 400을 넘어서 이제 500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제가 왜 계속 웃냐면 계속. 가래 여왕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 예. 너무 웃겨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만큼 그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라고 예.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품격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창피함은 국민 몫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우리 국민의 품격이 다시 되찾을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선봉장에 우리 황명선 우리 시장님 그리고 저 그러면 거리에서는 안진걸 소장님이 맞서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네. 스픽스에서 그 신인규 변호사님이랑 국민의힘 부대변인까지 네. 했던 분이 네.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 자진 사퇴라고 직격해 버리더라고요. 국민의힘 부대변인. 성관이 윤석열 선대본 대변인까지 했던 분인데 최근에 탈당하고 이 정도 나라 망치면 자기 보기에는 이제 자진 사퇴라는 거예요. 국민들 탄핵하자 뭐 퇴진하자 집회하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런. 자 우리 황명선 TV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명이냐. 네. 와 세상에 390. 와 400명. 400명. 자 오늘 황명선 시장 참모 두 분 오셨는데 내일부터 유튜브 활성화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 저기 시민을 만나자는 좀 이따 리투시 님도 만나고 이거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거부터 좀 이따 라이브 하시죠. 현장에서. 라이브에서 그렇고 이게 이제 저희가 누적 조회수로 하다 보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황명선 TV를 지금 틀지도 않았는데 400명, 100명이 늘어나버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유튜브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이야, 우리 안진걸 우리 TV 그리고 임세현 우리 TV 아, 우리 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크게 환영해 줄 줄 몰랐습니다. 네, 저희 정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할게요. 예, 역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자, 임소장님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저희 이제 저도 이제 동네에 우리 한의사 분들을 이제 만나러 갈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저 북콘서트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2024년 1월 7일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3시에 관악에 있는 런던 웨딩 플라자라는 예식장에서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예, 1월 6일은 박시영, 1월 7일은 임세은 북콘서트. 네. 황명수 시장님은요? 마지막으로? 네, 1월 7일 3시였습니다. 똑같아. 논산이죠? 안 돼. 아, 다시 변경하겠다. 논산이죠? 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서울이면 갈리는데. 천안 이남은 황명선에게, 천안 이북은 임세현에게. 네. 이렇게 교통정리 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임세현님. 네, 오늘 금요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세현 식당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바람이기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